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은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운영위원장 노재성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잠시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범죄자, 탄핵 소추 추방 대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걸친 대한민국 반역의 은행들을 문재인은 조금도 뉘우침도 없음은 물론이고, 요새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고 어쩌면은 선전하는 언동을 공공연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법으로 말하면 당장 사형 아닙니까? 지난 4월 3일 제주 4.3 사태 추모식에서 행한 그 발언은 이미 사직 당국의 여적죄 혐의로 자유우파 단체에서 고발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4월 3일 1948년 북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 반란 폭동 폭력을 가리켜서 더 좋은 나라를 꿈꿨던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조선 노동당 체제가 더 좋은 그런 그 나라라고 사실상 공공연히 찬양한 것과 같죠. 만약에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과연 인간성을 가진 인간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그렇게도 지지하고 애호한다고 한다면은 당장 양심이 있다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오늘로서 물러나겠다고 선포를 하고 북한으로 자진해서 월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상사태와 같은 문제, 여기에 관해서 여러 애국지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의 노골적인 대한민국 체제 부정 발언 언동에 관해서 긴급 좌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애국 동포 여러분께서 시정해 주시고, 유튜브 방송으로 대표 중계하고 있는 독립언론 애국의 방송, 태극 FM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사인도 눌러주시고, 널리 퍼날라 주신다면, 외로운 애국투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참가하신 애국 열사님들을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먼저 소개를 잠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독님, 예비역 제독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많은 시간들 나오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리라 믿고 심제동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동님 너무 자주 뵙습니다. 다음에는 예? 대한민국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옥순 엄마 방송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 모임의 서울시 전역에 조직을 맡고 계시는 최정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역사 독일 포럼의 나지훈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나 총장님은 40대 기수로서 한국의 마크롱이 아닌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준입니다. 반가워요. 예, 가차에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대집 선생님, 광화문에서 태극기 운동을 몸이 부서져라 참석을 하시고 기도를 하고 하시면서 뒷받침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최대집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열 좋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최대집 선생님이라 그래서 의사 옆에 배정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첫자, 대자, 집자가 되신 분들은 다 아마 애국자들이 아닐 생각이 됩니다. 적고 한족 보고 다 됩니다. 네. 정의 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오늘날 한국 지성인들을 정말 대표하는 이런 자유 애국 운동을 하시는 이 전국 조직의 김성진 공동 대표님, 부산대학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정규모 그 경인 출범식이 있어서 서울 갔다 오느라고 지금 이제 막 김해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대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을 조심하시고요. 네, 네. 말좀 찬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제주도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요즘 제주도의 4.3 역사의 진상을 발굴하고 또 이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옥전고투하고 계시는 제주도민 4.3 진상 조사 선전 이것을 밝히는데 온 힘을 바치고 있는 우리 이승학 제주 4.3 도민 진상 4.3 발굴 진상 그 위원회 사무총장님 이승학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승학 총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이 총장님이 요즘 제주도에 돌아가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잠시 말로만
제주도의 기분은 4.3특별법이 통과되니까 그 1947년 남로당이 횡행하였던 시대가 아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로당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참담한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문재인의 노골적인 대한민국 체제 부정 발언이라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문재인이가 지난 4년 동안 그 행해온 이러한 그 대한민국 반역, 대한민국 체제 부정 이런 행각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그 국방 안보적인 사건들 이런 등등을 기탄 없이 보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만 만약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시행만 된다고 한다면은 지난 4.7 보선과 같이 이 반역체제, 반역의 무리들이 설당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러한 문재인의 노골적인 반대한민국 발언, 행동 이런 행각에 대해서 우리 주복순 음모방송 대표님께서 먼저 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십시오. 마이크를 켜십시오. 마이크가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주 대표님. 네, 됐습니다. 마이크, 네. 제가 죄송하지만 먼저 발언을 하고 좀 퇴장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씨가 4.3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4.3 사건 때 그 발언은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라도 세우려고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빨갱이 세력들의 폭동이었는데 이것을 미화해가지고 더 나은 뭐 나라를 생각해서 먼저 일으킨 뭐 폭력이란 말은 안 했지만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자신이 먼저 머리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부터 먼저 밝히고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씨의 출생이며 그 아버지의 여력이 지금 노아라 방송에서 낱낱이 다 까발려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가 지금 어떤 발언을 해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유우파 국민들 저 문바들 빼고는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본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 청와대, 저는 청와대에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송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나라를 파괴시키는 행위에 앞장서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 이 대선이 오기 전까지 문재인이는 6월 6일, 6.25 날 저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저 전총원에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저 영령들이 지금 지하에서 통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이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 김원봉이 같은 놈을 그런 놈을 뭐? 의사자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머리는 쉽게 말하자면 저는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주입시켜서 지금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아예 국민들을 복장을 터뜨려 죽일 작정으로 지금 저 청와대에서 다 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문재인에게 이 방송을 본다면 들어라 이겁니다. 문재인 출생신고부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청와대에 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왜 답변을 안 해? 읽어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4.3 사건이며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 이런 역사를 왜곡시키는 문재인이는 더 이상 내년까지 가서도 안 되고 6월 6일 현충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 우린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누구 나서서 하고 안 하고 이거 따질 것 없이 다 나와야 돼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느냐 사느냐 해갖고 끝까지 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뭐 하루하루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문재인이를 이번에 4.7 보궐선거 같이 확실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화병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신가 할 정도로 정말 애타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이 공무원만 해도 지금 100만 공무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대학 교수, 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 특히 저는 이 재향군인의 북한 공산군 생명을 노리는 그들에게 맞서서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살아있다면 이런 문재인을 이대로 이 북한 노동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태가 지난 4년간 계속될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김성윤 교수님 지금 좀 불편하시지만은 요즘 이런 그 지난 4년에 걸친 문재인의 반대한민국 행각, 특히 이번에 그 제주 4.3 발언에서 노골적인 대한민국 체제 부정 발언, 그와 관련된 이 통역당 관련설 등등 어떻게 봐야 할지 논평을 좀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의 뭐 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부터 저 밑바닥까지 종중, 종북 주사파 사상으로 철저하게 오염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인 추미애, 그리고 현 검찰, 아니 저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왜 그 수사 지휘권을 운운하면서 한명숙 재판에 그렇게 목을 맸느냐. 그것은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교수 때문인데, 이 박성준 교수라고 하는 자는 문재인이 그 자신이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던 신명복과 마찬가지로 통역당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신영복이 20년 선고를 받고 박성준이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백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스승 신학과 이렇게 얘기를
비슷한 전형적인 좌파 뭐 지식인, 그런 자를 지식인이라는 것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에 대해 그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신학자들을 오염시킨, 그리고 한국을 오염시킨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왜 그렇게 문재인이 모든 정권의 그걸 걸고, 명운을 걸고, 그렇게 여론을 올렸을까? 그건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가 그런 주사파, 그리고 그 문재인은 사실 리영이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영이는 그 8억 인가의 대화라든지 조난시대의 논리라든지 이런 중국을 미화하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8억 인가의 대화하고 조난시대의 논리 이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문재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면, 문재인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운동가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 이 시대의 양심, 시대의 등불 이런 온갖 얘기를 하고 리영이를 사상적인 그 스승이다 온갖 말로 추앙을 하고 그리고 숭상을 했죠.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한편으로는 중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데, 몇 가지 방향으로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그 종종 주사파 사상에 물든 자들, 그 법조계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이은 국제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자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죠. 사법부뿐만 아니라 준사법부라고 할 수가 있는 공정 중앙선관위,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이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심판을 담당해야 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이 문재인 캠프에 있던 자가 이제 그 사무총장으로 앉은 바가 있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우리법연구 출신이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 그러니까 주사파라든지 좌파 이념,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이런 기관의 수장이 되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재판이 아직도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쪽을 더 얘기를 하면, 이들은 이를테면은 생태계를 완전히 그 좌파들의, 좌파 출신의 기업인들이 장악하고 이걸 가지고서 돈줄을 만들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면서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거의 7천억 원 정도의 돈을 좌파 운동가들을 비롯한 교묘한 방법으로 그걸 지원했다. 그것이 거미줄처럼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깊이 뿌리 깊이 개입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이 요즘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발열약으로 대표되는 이 기후 협약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러시아 혁명 이후로 계속된 좌파들의 공작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한 번은 냉하기, 하나는 온난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해가지고서 그 실익은 어느 쪽이 차지하고 그러냐?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좌파들 이런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내년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 나가면은 반드시 저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 선거 또는 보수 우파 자유파의 분열을 통한 재집권을 노리지 않겠느냐. 이거 불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이고 뭐고 이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처럼 부산 서울 선거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저들의 그 잔악함, 간악함, 사트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배척보다는 비판적인 지지 그래서 뭐 어떤 세력이든 이 좌파의 잘못된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들 그 국민의힘 저자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파라는 이름에 걸린 모든 세력들이 일치 단결해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가지의 테마들, 그러니까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 감시체제, 그 다음에 자유파의 대동단결, 뭐 이런 몇 가지 흐름, 그 다음에 저들의 불온한 분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저들의 강고한 뭐라 할까, 장기 집권을 노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재인이와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좌파 세력들, 붉은 무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말 이 끈질긴 잔디보다도 더 질긴 그런 조직을 가지고 스며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고 있는가가 참 우리가 가슴이 답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내년 선거에서 이것들을 쓸어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지금 완전히 이것이 저들의 또한 이 이념적인 조직 하에 자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걱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당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제주도 그 4.3 73주년 추모 기념식에서 행한 그 발언들, 그 문제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정리를 하시고 좀 설명을 좀 하시면서 대책을 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그 굉장히 그 위험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3은 제2의 그 5.18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5.18이라는 것은 폭동이었고 대한민국을 체제를 그 전복하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민주화라는 그 말로 그 왜곡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가산점 제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중요한 그 시험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다른 경쟁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받아서 요소 요소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크게 그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4.3 특별법을 이번에 너무나 놀라운 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4.3 특별법을 그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4.3 특별법이라는 게 뭐 이제 그 뭐냐면은 제주도민들이 그 4.3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많이 희생됐다. 이것을 그 문재인은 그 정말 그 너무나 가증스럽게도 국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그 선량한 그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다. 그러면서 마치 제주도민들은 그 폭동의 그 가담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그 폭동에 동의를 했는데 그 군 경이 제주도민들을 갖다가 그 무력으로 진압하고 희생시켰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북한 김일성을 뺨치는 날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했기 때문에 우리 그 정부 돈으로 이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 이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고 명예를 회복시킨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겉으로 들으면은 인도주의 같고 굉장히 따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솜속에 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5.18과 마찬가지로 반국가적 그 폭동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진압하게 되면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이 그 법정에 쓰고 오랫동안 그 고통을 받고, 또 지금의 그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김창룡 씨가 나와서 또 이제 사죄하는 의미로 같이 그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군 경이 또 그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그 반국가적 공산 폭동이 있을 때 그것을 진압하는 것은 곧 범죄가 된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처벌을 받는다. 이런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5.18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녀들이 시험에 뭐 가산점을 받는다거나 또 그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일반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린다거나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공산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 세력으로 그 5.18 세력에 이어 5.18 그 수혜 세력에 이어 4.3 수혜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같이 여야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국민의힘은 정말 그 제의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난번에 불법 탄핵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그 범죄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과격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한마디로 저는 말을 하면 이 인도주의의 탈을 쓴 그 공산화 작업이 바로 그 문재인의 그 연설에 그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도 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꿈을 꿨다는 이유로 그렇게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다는 이런 너무나 새빨간 그 거짓말을 그 쏟아내고 있는데 심야에 국가를 지키는 군 경을 자기들이 그 습격해 갖고 다 그 살육한 것이 그게 꿈꾸는 겁니까? 그것은 작은 제2의 6.25 도발의 그 전초전이었어요. 그 공산주의의 그 엄청난 폭력성을 그것을 다 감추고 그 미화라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미화라는 말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4.3 폭동을 완전히 그 악마를
악마를 천사로 둔갑시킨 그 레토릭이 바로 그 문재인의 그 4.3 그 추념사이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더욱더 그 앞당기려는,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문재인의 또 하나의 거짓말 시리즈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의 4.3 지주 73주년 그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중요한 그런 그 체제 부정, 체제 도전 노골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헌법학계 고문 김학성 교수님이 지난 4월 14일 날 그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 헌법적인 문제 이것을 풀이를 했었죠. 제주 4.3 사건을 가리켜서 제주도민 전체를 마치 그 반란군에 가담한 것처럼 좋은 나라를 꿈꿨다는 꿈꿨던 일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정의 그 반란 진압 그 행동을 가리켜서 국가 폭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조선노동당 남노당을 찬양하는 체제를 지지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김학성 교수가 지적을 한 바 있죠. 우리 제주도 4.3 사건 진상규명 도민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신 이승학 총장님, 이러한 그 문재인의 발언을 듣고서 제주도에서 어떤 그런 자유우파, 이 사회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제주도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요새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 우리 제주도민 4.3 진상규명위원회의 앞으로의 그 할 일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승학 총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식 추도사 전문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3 특별법이 개정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이 4.3 특별법은 지난 3월 23일 날 전부 개정되어서 오는 2021년 6월 24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 4.3 특별법 정의를 보면은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4.3 사건이 주동자는 남노당입니다. 이 4.3 특별법 정의에 남노당이 빠졌습니다. 또 1947년 3월 1일 기념행사는 남노당 제주도위원회의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 다음 해에 발생한 4.3은 5월 10 선거를 탓하려는 폭동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또 4.3이 1947년 3월 1일 시위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면 4.3 희생자 추면일을 3월 1일로 정해야 하는데 4월 3일로 고집하여 논리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독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것은 4.3 사건이 주동자인 남노당이 빠져버렸습니다. 북한은 19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것은 사실상
단독 정부였고 사실상 그해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선량한 제주도민들이었고 가해자는 남로당 중앙당이 지정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진상보고서는 보수파 측 인사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 세력에 있던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진보 좌파 측 인사들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함으로써 출간되었습니다. 이 사상 정부 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확대 과장하여 군경에 의한 인권 유린만을 강조했고 남로당 인민해방군들이 양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는 묵살하거나 왜곡 소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제주도 도의회, 제주도 교육청을 포함한 124개 기관과 단체, 종교계 학생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4.3 특별법 개정 쟁취련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힘을 모았다고 했는데 특히 제주도 이성문 정교조 출신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 4.3 사건을 날조 왜곡한 주범이며 거민정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과목을 보면은 제주 4.3을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은 50 총선거가 민족통일정부 수립을 가로막는 단독선거라고 선전하여 투표를 거부하였는데 제주도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지하선거에 52,350명이나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통일정부가 무엇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음이 분명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도 반란군들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만세의 성명서와 여수지 남로당 위원장 이용규의 연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는 결정서에서 보듯이 통일정부 수립이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야당인 국민의힘 102명인데 반대 5명, 기권은 25명입니다. 여기에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살펴보면은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미애, 박진, 윤상현, 이명수, 조혜진, 그 탈북 그 인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도 들어 있었습니다. 화태경, 황보승이고 나머지는 불참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 회의로 수용이 되었던 2530분이 일관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고 했는데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등군법 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또는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자들에게 일관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하는데 이것은 제주 4.3 사건 때 남로당 제주도의원회 인민유격대회 자원 입대 활동하여 한라산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인공기 개항, 적기가를 부르고 또 남로당 읍면의원회 마을자위대 활동으로 마을 우익단체들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가혹, 방화, 식량, 의복, 약탈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13조에 보면은 희생자 및 유족이 권익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이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보면은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희생자 중 예를 든다면은 고 박진경 대령 암살에 적극 가담한 남로당 뿌락치 제9연대 문상길과 강자규 하사를 비방하면은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이고 또 남로당 반란국 투개급에 속하는 공산부장 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분경이 지휘의 진압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 이것은 보면은 석가의 가르침 정리한 불교 경전이나 예수의 말을 기록한 기독교의 성경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13조는 악법 중에도 최고 악법입니다. 자,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승학 총장님께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에 중대한 그런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그 법률 개정안으로 통과되는지 도대체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지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혼미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프리덤 뉴스의 이상로 대표님께서 조금 늦게 참여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근래에 부쩍 노골화되고 있는 문재인의 대한민국 체제 반역 그 발언 언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런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애국 열사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자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논평해 주시고 갈 길을, 자유우파의 갈 길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 회의 참석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선약이 있어가지고요. 저녁 식사하고 나서 좀 늦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김성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외람되지만 좀 아는 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지구 온난화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김성진 교수님이 올바르게 말씀하셨고요. 스위스에 있는 학자가 그 연구를 했어요. 그 CO2가스를 가장 많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곳은 바다랍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CO2가스를 내뿜고 겨울이 되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를 가열을 하면 CO2가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따뜻했을 때 CO2가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CO2가스가 바깥으로 배출되니까. 거꾸로 지구가 그 차가워졌을 때 CO2가스가 대기 중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구가 언제 따뜻해지고 언제 그 차가워지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공지 어떨 때는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먼 곳을 돌 때는 지구가 차가워지죠. 그럴 때는 지구 그 공기의 CO2가스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까워 이 공전 주기가 태양에 가까울 때는 지구가 뜨겁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냐? 바닷속에 있는 CO2가스가 대기 중으로 많이 나와서 공기 중에 CO2가스가 많은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스위스의 학자가 알프스의 그 땅을 보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빙하를 쭉 파들어가서 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멀었을 때와 가까웠을 때의 그 공기 중에 CO2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태양에서부터 멀었을 때 지구의 CO2가스, 대기 중에 CO2가스가 낮아졌고 가까웠을 때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아는 척을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미 스위스의 학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됐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4.3 사건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미국과 그 각을 세우는 나는 반미주의자야. 4.3 같은 경우는 나는 공산주의자야.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이 그 바이든 행동은 나는 반미주의자야. 그래서 바이든을 그 공격하고 최근에 바이든을 공격한 거는 그 백신 때문에 공격했습니다. 백신에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올바르다. 중국이 많은 국가를 도와주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백신을 틀어주고 놓지 않는다라고 아주 공세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공개적으로 4.3 사건처럼 나는 공산주의자야. 그리고 나는 반미주의자야. 그리고 나는 친중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은 뭐냐면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고 3월 9일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에 무엇인가 자기가 포지셔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인가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지금부터 갚아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도 이제 내년에는 4.3 사건 기념식이 다시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버리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4.3 사건에서도 확실히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도 자기가 반미주의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뭔가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은 촉박하게 쫓기고 있다. 그리고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퇴임 이후에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자기가 그 이 자유민주주의자고 그 다음에 친미주의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지금 내가 전향한다고 해도 저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퇴임 이후의 포지셔닝을 지금부터 분명하게 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4.3 사건에 대한 그 기념식사, 그 다음에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이 반대의 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 여러 건이 있을 것이다. 점점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해결 방법은 내년 그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즉 공화정을 사랑하는 그 국민들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때 그때 분명히 홍준표 씨가 방송 대담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문재인 씨 당신 월남에 패망했을 때 당신이 희열을 느꼈다고 그랬다. 당신 정체성을 불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 홍준표 씨, 전 홍준표가 지지한다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때 토론 과정에서 그래서 토론이 중요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뭐라고 그럴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사람들 다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이재명 씨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송영기 씨는 어떤 사람이든지 정세균 씨는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났어요. 그런 사람을 그 다음번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그 소재는 뭐냐면 봐라. 문재인이가 그때 2017년도 대선에 출마했을 때 홍준표가 월남 패망이 미군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그랬지.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때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어. 따라서 다른 후보들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한 지금 현재의 대권 잠룡 여권의 잠룡 후보들을 공격할 때
바로 그 포인트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문재인을 뽑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구, 이재명이 누구,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이 누구, 뭐 그 다음에 정세균이 누구, 그런 사람들의 사상적인, 이념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공격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아까 김성진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건을 잡아냈으니까요. 저들은 제가 딱 잡아낸 전 카메라 줬던 기자고요. 그 한 그 개표소에서 제가 두 짧은 순간에 두 건을 잡아냈어요. 모두 사전선거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걸 착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부정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착오임을 증명해야 될 쪽은 저일까요? 아니면 저쪽일까요? 저들이 착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착오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번 3월 9일 그 대통령 선거에서 100%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어차피 감옥 갑니다. 대통령 선거 때 부정을 해서 부정에서 승리하면 또 집권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집권만 한다면 또 김명수 같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에게 옵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100%, 120% 부정선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선거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부정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폐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그 5월 말에 공직선거, 기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모릅니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상로 기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청원 행동을 국민들이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부정에 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은 하부 일선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고 자기들은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체국입니다. 지난번 우체국은 매우 위험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경우 우체국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체국은 손을 떼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갖고 올 때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겠다. 선거관리위나 직접 갖다 달라. 비교적 우체국은 손을 떼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가 지금 막 공격을 해 들어가면 손을 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남는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시간을 오래 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에 윤석열 씨가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는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51%가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그마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겁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좌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파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이 길어 죄송하고요. 정리합니다. 문재인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본인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반미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그것을 결국 막는 것은 내년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밖에 없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상당 부분을 막았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우체국은 위축되어 있다. 다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타이트하게 뒤들어가자. 그리고 대선 후보군 중에 반드시 윤석열 같은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그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그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저 그 노재성 위원장님이 조금 아, 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이 좀 길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누가 좀 예, 노 위원장님 예, 마이크 예, 마이크 아, 깜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향후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선거인데 우리 우파가 어떻게 이것을 슬기로운 그 승리의 제전으로 맞이할 수 있나 막 이런 것이 중대한 그런 과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저들이 지금 무언가 문재인이가 이런 극한적인 어떤 발언을 고공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좌파들의 숨어있는 그 지하 조직에 보내는 신호가 아닌지 저는 그런 어떤 감을 또 가져요. 단결의 신호라는 거죠. 좌파들은 이런 그 음습한 공작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심동복 제도니 이러한 그 대간첩 대책적인 측면에서 군사 전문가로서 한번 이런 좌파들의 문재인 일당들의 이런 동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늘 그 4.3 사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4.3 사건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당시 김일성 지령받은 남노당이 저지른 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폭동 반란이었는데 이게 이번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대통령이 가서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 행동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무지비하게 탄압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더 좋은 나라라는 게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북한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스스로 나는 간첩이요에 증명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자서전에서도 아까 막 우리 저 이상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자유월남이 공산화되는 데서 희열을 느낀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난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그게 수면에 나타났는데 그 철저히 못 따진 거죠.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그 상당히 정황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그냥 간첩을 대통령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저 다음 대선 때 이거 정말 철저히 검증이 됩니다.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게 저 간첩선 이야기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저 통일혁명당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1968년에. 근데 1966년에 이 제주도로 무대를 가지고 또 제주도하고 연계되네. 그 제주도 애월 해안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한 거예요. 여러 분을 왔다 갔다 하고 김일성이도 만나고 뭐 했는데 1968년 8월 20일에 다시 제주도에 북한 공작선이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 통일혁명당 당수
누구냐면 김종태라는 당수를 싣고 갈라 그러다 이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간첩이 무려 공작원 12명이 사살됐구먼요. 근데 이게 1968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1980년 12월 2일에 남해도를 또 침투한 간첩선이 있었어요. 북한 무장 공작선이. 그거를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그 제가 객침시켰거든요. 그때 간첩 공작원이 9명이 타고 왔어요. 그 3명이 남해도에 상륙해가지고 육군 39사단 남해 대대하고 교정을 끝내가지고 3명이 그 사살했어요. 그런데 3명을 사살하는 과정에 우리 중대장을 포함해가지고 3명이 전사했다니까요. 그리고 해상으로 도망가는 그 북한 공작선을 제가 대마도 그 남방에서 아슬아슬하게 객침시켰어요. 그래서 그 6명이 이제 수장이 되죠. 6명. 도망가는 공작. 그만큼 북한이 집요하게 그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간첩 잡아라는 국정원이 뭐, 그 다음에 기무사의 그 대공 수사 기능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 간첩 천국이 된 겁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고는요,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어?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을,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도 집요하게 공산화, 책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우리 스스로 해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간첩이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 본인이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첫째, 6.25 전쟁 때 230만 넘는 중공군을 참전시키가지고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 국군과 민간인을 살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절호의 압록강까지 진격한 자유통일의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누가 했느냐? 모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앞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택동을 종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어? 이 민족의 원수를. 그 다음에 금년도 공산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를 문재인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시시했는데 중국 그 인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유통일을 방해하고 어? 그런 나라를, 그때 공산당 그것도 창당을 축하할 수 있어요. 그 간첩이라는 얘기죠. 뭐 대중 3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 문제라든가, 한미일 군사 동맹 발전을 하지 않겠다. 3불 약속. 누가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하는 거.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최근에 차이나타운 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물어보고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뭐, 아니, 지엽적인, 어떻게 보면은. 근데 통핵당 이야기 있죠. 그 다음, 김일성 회고록 있잖아요, 김일성. 우리나라 지금, 대행소집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그렇게 적하하겠다는 그 원흉이잖아요. 민족이 원흉이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계리안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핵으로 우리나라 지금 판매하도록 허용한 대통령이라 이거 간첩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4월 15일날 미 의회에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시카 리라는 퀸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3년 전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능라도 그 5.1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그 동원된 사람들이죠.
그 인권 유린의 현장이잖아요. 5.1 경기장이. 그 거기에서 본인을 스스로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남측 대통령. 응? 그러니까 정통 정부는 북한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첩 대통령이라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무수히 제기된 한 벌써 세 달이 다 돼가는데 본인의 출생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 대자의 아들이다. 그거 밝히라. 뭐 정강욱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제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는 간첩이니까 이게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도 안 해요. 그 고소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모욕받았다고 고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소도 못 하고 있어요. 명예훼손. 이거 당연히 명예훼손 고소해도 본인의 출생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서까지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다 제기했는데 뭐 방송 한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일체 대응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고소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간첩입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11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 똑바로 뽑아야 됩니다. 어? 아까 막 이상로 대표님 말씀 따라 그때 철저히 검증을 했으면 물고 늘어져가지고 저런 대통령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망하기 직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떡할 거냐 이거.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어떤 대선 후보든요. 이 문제는요. 확실히 이번에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유능하고 뭐 공정 뭐 시대 정신이 어떠고 저쩌고 뭐 하는데 딱 필요 없고 정말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동보 제동님, 왕년에 간첩선 격침 경험담을 곁들여서 이 간첩이 얼마나 무서운 대난 침투를 하고 있는가를 경각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4.3 이 제주 73주년 그 추념식에서 비롯된 문재인의 노골적인 체제 부정 발언 이것으로 인해서 문재인이가 이제 물러갈 시간은 정확히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이 다시 재연되는 이후에는 무언가 분명히 이 좌파들의 어떤 흉계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상으로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세력을 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까 우리 주옥순 대표가 말씀합니다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자를 간첩과 같은 자 내지는 간첩이라고 지칭받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앉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하나의 중대한 과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 새로운 자유우파의 어떤 대응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오늘 그 젊은 지도자 우리 나지훈 역사 독일 포럼 사무총장께서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그 참 한이 맺힌 그런 발언을 준비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딱 314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그 탄핵 분위기가 어땠던지 그리고 그 11월 2016년 11경
그 중선부터 우리가 가진 생각은 아까 신재동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쳤던 것은 탄핵 무효와 헌법 수호였습니다. 세상만사 완벽한 각오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나 원망 그리고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만 탄핵 후 종북 좌파 세력들에게 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외에는 우리 뜻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합니다. 부정선거 등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전선거 폐지, 헌법으로 정해놓은 선거 용지 사용, 튼튼하고 훼손이 불가능한 투표함, 그리고 100% 수개표.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말 속된 말로 해체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판을 봐야 할 그들이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우리나라의 선거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한번 예를 두고 싶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 그 산하 속에 있던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광화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와서 보니 이걸 다시 복구시키려고 해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만 개편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원식으로 만들어 놓아버리며 다음 우파 대통령이 왔을 때 손도 못 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면 도로에 50km를 지금 대도로에도 50km를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가서 한번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통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속도를 내어서 뒤차와 앞차의 간격을 맞춰서 나갑니다. 근데 50km 해놓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신호를 한 번 받을 걸 두 번, 세 번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탁상공론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법률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다섯 명한테는 옮겨지고 네 명한테는 옮겨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억압하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재평가와 명예회복, 진보라는 탈을 쓰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소위 내로남불은 물론이고 봉건국가처럼 국민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과 주변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누리는 특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제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권 분립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조직과 모든 제도를 없애고 기존 조직을 더 투명하고 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물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작금의 시대는 꼭 대한제국 맑았습니다. 나라의 일은 과거를 보는 기시감, 즉 대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공의 대만 흡수야요, 북괴의 핵무기를 이용한 적하야요, 일본 자위대의 공격능력 증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협의체인 쿼드의 자유진영에 문재인 정권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배가 좌초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하고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정 개인의 무조건적 지지보다는 위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문재인, 또 노무현, 또 김대중 같은 자를 뽑으면 갈등과 부동산 정책은 끝도 없이 올라서 부모가 사놓은 아파트, 자식들은 못 산다는 그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인식하고 이번엔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40대 우리 젊은 층들의 그 생각들을 일단을 잘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빨리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런 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이 선거법을 고쳐서 이 투표함을 투명된 투표함으로 한다든지, 즉석에서 개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상로 대표님께서 사적인 그런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금 그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현재 추이가 어떤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만드는 게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5월 말에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열 겁니다. 5월 말 세미나에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을 초청할 거고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도 초청할 거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다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도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충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전선거 폐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산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전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전부 폐지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선거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해당 선거에 대해서 감사를 공정성 부분과 예산사용의 적절성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하자라고 하는 조항을 제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갑자기 거소투표자가 늘어났습니다. 거소투표자라고 하면 요양원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군대 간 사람들을 거소투표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4.15 총선에 비해서 약 300가량 늘어나거나 그보다 더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소투표의 경우 반드시 당신이 거소투표를 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당신이 거소투표를 해서 보내준 게 제대로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탑신을 등기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그 법안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거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 그래서 오늘 대개 금요일 아침 6시부터 24시간이지만 토요일 아침 6시가 되죠. 12시간을 더 합쳐서 36시간, 48시간이라 36시간 동안 선거하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으로 간다. 그리고 투표함은 프랑스처럼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대충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가 끝나면 네. 5월 말에 공청회를,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가 끝나면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 양쪽으로 국민청원을 추진할 겁니다. 국민청원을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발표해서 압박해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도 공정하게 선거를 하고자 하는 이 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 불공정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작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 말단에 있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에게는 대단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줄입니다. 아, 투명 투표, 즉석 개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면 될 텐데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구석을 요소요소에다가 숨겨둔 이러한 선거법을 그대로 둔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바보가 아닌가 한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번에 이상로 우리 대표께서 추진하는 이 투명하고 즉석 개표 부정선거의 소지가 한 점도 없는 이런 부선거법 개정이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진상을 잘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우리 김성진 대표님, 현재 그 한국의 지식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지식인이 있지만은 이 한국의 현재 이 비상사태, 간첩과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5천년 역사에 없는 이러한 대통령의 국가 반역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이 제명천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존속될 수 있는가가 이것이 참 기적이 아니면 기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교모의 우리 교수님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인 교수님들 현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단 한시라도 이렇게 계속 이 사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지 이게 도대체 집회를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이 눌리는 이런 사태,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거꾸로 지는 이런 사태가 존속돼야 될 것인지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우리 지식인들이 특히 우리 정경호 우리 교수님들 나하고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 조금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좌파가 집권한 지금 세 번째죠. 그러니까 김대중이 집권할 때, 그 다음에 노무현이 집권할 때, 문재인 세 개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대 대선 1997년에 있었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때, 그 당시에 김대중이 얻은 표가 40.27%입니다. 그때는 이회창이 38.75, 그리고 이인재 지금 국민의당 소속이죠. 국민의힘. 그 17.21%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하고 이인재를 합하면 57%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인재하고 그 이회창이 분열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 100% 이회창의 당선이죠. 그 다음에 16대,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당선될 때는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유파 보수 세력은 이회창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회창, 노무현이 48%를 얻었고, 48.91%, 거의 50% 육박했죠. 이회창이 46.59%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졌다는 거죠. 그때는 권영길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3.90%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회창이, 이때는 이제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회창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의 문제가 됐던 것이 김대엽입니다. 김대엽이 이른바 병풍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노무현이 당선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뭘 느낄 것이냐. 다음 3월 9일 어쩌면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저들 좌파의 경우에는 하나는 분열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인재를 출마시켜서 김대중을 당선시킨 것과 똑같은 그런 양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김대엽 같은 자를 끌어내서 조작을 한다. 조작, 선거 조작 말고 다른 여론 조작을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두 개의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노무현이 당선될 때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도저히 당선될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인데 뭘 썼습니까? 그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죠. 효순 미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노무현이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결국 당선이 됐는데 지금 어제 양정철이가 발언을 했어요. 미국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 결국 양정철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얘기는 결국 저들이 이번에는 또다시 반미 감정, 반미 선동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 국무총리였던 정세균의 발언입니다. 정세균이 노골적으로 백신을 그 지렛대로 삼아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 양정철의 발언 그리고 직전 대통령 국무총리였던 정세균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얘들은 두 가지, 세 가지로 지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지킬 거냐? 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저들이 반미 감정을 선동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나 이런 그 국민의힘 이나 기존의 후보들 이런 몇 사람들이 군웅할 것으로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다가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번 내년 3월도 무조건 필패한다. 반미 감정의 경계. 두 번째는 후보 단일화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작 선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백신의 문제 가지고서 이제 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지금 중국 백신을 노골적으로 중국하고 유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통령이라는 자까지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이 미국 전가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레짐 체인지의 흐름을 문재인 이 자들이 이미 읽고 있지 않느냐.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반미 쪽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4.3 사태에 관한 부분은 저 문재인이 저는 그 정도로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저거는 문재인 밑바닥에 있는 자들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그 골수 주사파 NL계열의 이런 자들이 써준 거를 예전에 A4용 읽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문재인이라는 머릿속에도 철저하게 이런 종중, 종북 주사파 세력의 사상이 물들어 있긴 하지만 통째로 이 집권 세력이라는 통째로 야들이 다 그런 중국 일변도
그다음에 북한 옹호 일변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들 집단에서도 교수 모임에서도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교수로서 교직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4.3 사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 이 부분에서 졌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4.3에서 손을 들어준 하태경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세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결국에는 일반 유권자들, 일반 유권자들 국민의 여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쪽으로 끌어오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미, 반일, 자주노선. 이런 것이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미 구호 같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마치 반역 행동과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전교조의 반미 교육, 이른바 이들의 그런 그 소위 조선 노동당을 미화시키는 역사 왜곡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한 30년 진행되는 동안에 반미라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좀 몰지각한 젊은이들에게는 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런 상태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준 교수님 말씀하신 양성처리의 이런 공작 이런 가능성 이의 주시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떠한 위도와 경도 상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가 되고 경제가 유지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 많은 특히 40대 문제의 40대 이런 사람들 2030은 좀 더 조금 요새 최근에 좀 돌아서는 기미가 보이더만은 아주 정말 마취가 되다시피 한 뭐 어떤 사람 표현대로 말하면 마치 그 파리약을 맞은 파리 같은 이런 어떤 그 사상적인 상태, 어떤 몽환 상태, 취한 마편 중독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태가 아닌가 이런 지적들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국민 모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국군이요, 경찰이요, 공무원들이요, 청년학도, 언론인들, 지식인들, 뭐 주부들, 40대들이요. 일어나라, 각성하라, 싸우라 뭐 이런 그 구호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이 우파가 총단결해서 이 국민 각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미얀마 사태를 봅니다만은 총포 속에 쓰러져가면서도 자유민주 회복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부치 뭐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리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내년 그 선거 때까지 갈 것도 없고 이들이 어떤 공작을 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우파의 지도자님들 장시간 동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들 우리 화상대화 국민걸기대회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계속해서 오늘 이 방송이 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전파될 것인데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이승학 총장님, 또 나지원 총장님, 우리 신동보 장군님, 또 우리 이상로 대표님, 또 우리 김승진 교수님, 또 우리 주옥순 대표님 가셨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감사를 드리고요.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극 FM을 시청해 주신 애국 동포님들의 감사를 드리고 널리 또 전파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같이 박수를 한번 하면서
오늘 20차 국민 화상 골기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